자, 이번에는 라이노를 통해서 모델링 3D 다른 모든 3D도 가능해요. 그래서 외부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델링을 한 뒤에 얘를 불러와 가지고 3차원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높이가 지금 1mm죠. 지금 밀리미터 단위로 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얘를 아이고. 얘는 0.1, 정극은 0.1이네요. 그래서 얘가 3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30cm에 30cm짜리 요거를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불러와 볼게요. 지오메트리에서 블록이 있죠? 여기 블록에서 가능한 파일에서 찾아보기. 얘를 이제 지오메트리 1의 노드 설정 창에서 CAD 커널에 대한 기재어. 이렇게 요걸로 바꿔주고 지금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익스트루드도 지워주고. 자, 이렇게 불러주게 되면은 0.3m, 0.3m, 플로우 채널은 높이 1mm, 나머지는 0.1mm짜리가 똑같이 불러와졌죠. 앞에서 했던 거랑 이제 동일하게 한번 불러보면은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신경 써줄 게 없이 얘가 보시면은 자동으로 형상을 다 인식했어요. 밑에 거는 애노드 플로우 채널, 중간 거는 애노드 일렉트로드, 캐소드 일렉트로드, 캐소드 플로우 채널, 인넷, 아웃렛, 그다음에 애노드 플로우, 캐소드 플로우, 일렉트로라이트,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 일렉트릭 그라운드. 자, 자동으로 다돼 있죠? 메쉬드하우스 한번 가보면은 그냥 모두 만들기 해주면은 얘도 30 곱하기 30개짜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연관성이 크면은 얘가 비슷한 형상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선택만 다시 해주게 되면은 이제 다음 거는 알아서 바뀌어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아웃렛을 인넷을 서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캐소드의 인넷과 아웃렛을 위쪽 거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인넷을 여기, 아웃렛을 여기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애노드 쪽은 아래쪽, 캐소드 쪽은 위쪽, 출구도 캐소드는 여기, 애노드는 여기가 되니까 유동이 십자가 형태로 되는 크로스 플로우가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넷과 아웃렛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유량 계산이죠. 자, 그래서 계산한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인넷 값에 캐소드 값은 요렇게, 그 다음에 애노드 값도 요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폴라리제이션 값이 너무 많으니까 좀 4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도 사실 메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30 곱하기 30개 정도 하시면은 네, 숫자가 더 해석이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끝쪽에서 사실 좀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칭분포, 선정된이라고 된 부분에서 30개를 요소비를 5개로 모두 만들기로 하면은 요렇게 이와 같은 형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모서리 부분에서의 유속차가 생기기 때문에 모서리 쪽은 네, 요렇게 좀 더 넓게 해주고 바깥쪽, 그 모서리 쪽을 짧게 해주고 가운데는 더 크게 같은 30개를 쓰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포러스 미디어를 지나갈 때는 유속이 이런 식으로 생기지가 않기 때문이죠. 다 같은 속도로 들어가서 같은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배운 거를 오늘 해본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치수를 바꾼 다음에 네, 여기에서 다공성으로 전부 다 바꿔줬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공성의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고 치수를 크게 해줘서 이제 스택 해석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온도 변화도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유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단위전지 10cm 할, 막 10mm 할 때는 크기, 온도 분포가 크기가 차이가 거의 없었죠. 경계 조건으로 온도를 잡아줘 버리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은 거의 대면적 사이즈 요 정도 크기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이즈로 들어가게 될 때는 온도차가 그만큼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요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 해석이 이제 다 끝났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해석이 잘 됐고 저번하고 다른 게 저번에는 온도가 거의 뭐 10도, 20도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보시면은 투입구가 1026도죠. 근데 출구 쪽을 보면은 1390이죠. 그 말 그대로 300K빈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얘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는 이제 여기 두께가 1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두께가 더 커지면은 금속이 열을 더잘 전달해 주기 때문에 더 유동이 잘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선은 정확한 해석 결과는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스택에서 사이즈가 커질 때 이제 온도 분포에 맞춰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해주는 게 이제 크로스플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줄 거는 인넷하고 아웃렛의 위치를 여기 정의에서 선택 그룹에서 바꿔주기만 하면은 해당하게 되는 내용을 맞춰서 해석을 모두 다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보면은 전류밀도 분포가 0.2V 보시면은 네, 연료극이 공기극이 들어가게 되는 입구 쪽에서 가장 높고 대각선 방향으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부분 가스가 투입이 되게 되는데 하이드로젠 여기서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 반응이 더 많이 생기니까 여기서 더 많이 생기니까 이쪽이 농도가 조금 더 낮은 편이고 반대쪽이 출구 쪽이 훨씬 더 농도가 낮죠. 그 다음에 옥시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훨씬 더 높고 중심 부분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